저녁값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7일, 2019년 10월 7일 기준으로 저녁값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는 하나, 둘, 셋. 하락 추세는 멈췄습니다. 일단 여기서 멈췄고, 하락 추세는 멈춘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올라오는 구간이죠.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반등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 여기 2.410까지 반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반등을 잡아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닥 구간은 어디냐? 자,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돌고 있죠? 2.210. 요 사이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변동성 구간으로 보시고 짧게 짧게 단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이런 추세는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2.210이 붕괴돼서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전저점 2.207이 붕괴 시에는 하방 추격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하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지 이것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바닥을 다지고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하는지 이제부터 지켜보셔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저점 부근 2.210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인식하고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2.210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